바나나를 이제 구하셔서 바나나 다섯 개를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예. 네. 깨끗하게 씻은 바나나를 이제 과육과 껍질을 분리를 하는데요. 네. 분리를 해서 이걸 이렇게 투막 내서 썰죠. 잘게 잘게 썰어서 지금 이게 팥 100g을 껍질과 같이 껍질하고 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삶은 다음에 물이 한 1리터 정도 되면 이걸 좀 끓여서 500ml로 졸입니다. 네. 이거를 식혀서 바나나 과육과 함께 이거를 갈아주면 바나나 콩팥 무시 묵이 완성됩니다. 바나나 콩팥 묵. 제가 이름 지었는데 발음이 어렵네. 네. 바나나 콩팥 묵. 우리가 신장을 콩팥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이름 지내라고 잠을 못 자서. 근데 바나나는 이뇨 작용도 있고 마그네슘이 네. 풍부해서 네.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네. 드셔보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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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식감은 좀 떨어져 사실. 네. 맛도 그다지 뭐 이렇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어 정말 맛있네요. 아니 껍질까지 갈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드셔보세요. 아니 달달하네요. 탄맛이 네. 나네요 진짜. 근데 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꿀도 들어갔어요? 이제 바나나 당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런 맛이 나고요. 또 이제 콩팥 아니 그 뭐죠? 팥은 이뇨 작용이 있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평소에 이렇게 팥물만 드셔도 또 여러 개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달달하니 맛 괜찮아요. 맛있는데요? 근데 보기에는 식감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괜찮네. 네, 식감 이렇게 좀 이렇게 색깔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안대를 쓰고 드시면 네, 드실 만. 알겠습니다. 네, 네.